잠깐만요. 일단 얼굴 한번 찍겠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약간 뒤로 와야 찍힐 것 같아, 진정 씨. 잠깐만.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며 달려온 크리에이터를 향한 꿈.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크리에이터 교육도 이제 막바지인데요. 순정 씨가 편집이 한창입니다. 악조건인 시력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순정 씨. 그동안의 결과물은 잘 나왔을까요? 이제 편집 마무리하고 있어요. 어제 좀 저희가 작업이 늦어져가지고요. 열심히 해서 빨리 맞춰야 되는데 걱정되네요. 모든 게 쉽지는 않지만 그동안 공부한 대로 열심히 편집에 몰두하는데요. 우리 영경 씨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시각 장애가 있으니까 작은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이 있으면 세게 쓰는데 핸드폰 하나는 자료 그 우리가 조사할 자료 동영상이 돌아가는 유튜브나 이게 돌아가는 거고 하나는 그 핸드폰 그거를 확대하는 확대기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그걸 이제 기록하는 그래서 지금 세 개입니다. 멘토의 응원을 받으며 불편한 시력으로 하나하나 편집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영상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시사회를 앞두고 있어 마음이 급합니다. 일단 저희 시사회 겸 간담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2교시 진행을 할 거고요. 드디어 완성된 작품을 미리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유쾌한 동필 씨와 일몽 씨의 작품이 먼저네요. 멘토인 일몽 씨, 무척 흐뭇해 보이네요. 자, 여기 와보면 이 안에 이 빗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비석입니다. 그래서 빗비입니다. 왜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을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으니까, 공론할 수 없었으니까, 추모할 수 없었으니까 이름조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각과 지적장애가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감정을 모르는 장애도 갖고 있어요. 동물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손, 발,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도 즐거웠던 테니스 훈련이 끝났다. 그러나 명근 씨의 도전은 끝이 아니다. 하나하나 그 과정이 어렵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포기는 없다. 비록 더디지만 내일을 위한 명근 씨의 테니스 배우기 도전은 내일도 계속된다. 모두의 작품이 다 소개됐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감정에 솔직해요. 감정에 솔직하고 굉장히 순수해서 같이 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진철 씨. 굉장히 잘 찍었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브이로그, 순정 씨가 만들 브이로그 유튜브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씨도 넣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멘토로 제가 옆에서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근데 너무 많이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데 그런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그게 제일 제가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수업이 끝나 헤어질 시간. 어떠셨어요? 아쉽죠? 항상 아쉬운데요. 이번엔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뿌듯한 것 같아요. 더 굉장히 재능이 많은 우리 교육생을 만나가지고요. 그분의 앞날이 너무 기대돼가지고 교육은 끝나지만 더 좀 기대가 되고 뿌듯하네요. 우리 일단 진철 씨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뭐랄까. 좋았죠. 이제 멘토 선생님이 이제 수고했다고 했을 때 그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멘토 선생님이랑은 유튜브로 같이 이제 유튜브에서 서로 이제 서로의 영상을 보고 만나는 사이가 되고 싶어요. 네, 그 좋은 인연 오래도록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드디어 꿈 챌린지 최종 결과를 세상에 선보이는 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땀 한 땀 이어온 꿈의 시간.
참가자와 가족, 지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2023년도 꿈 챌린지 1인 크리에이터 성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영상이 시작되는데요. 관객들의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담담하게 풀어낸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이게 3개월 과정이면 이게 처음 어떤 찍는 과정이라든지 이 정도 교육만 받아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든 영상이 완성되는 과정을 3개월 안에 담았다라는 게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교육을 이왕 받으셨기 때문에 정말 유튜버로서도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앞으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장애를 넘어 낯설고 힘든 도전을 묵묵히 이어온 참가자들. 그 열정의 시간을 이겨낸 모두가 빛나는 삶의 주인공들입니다. 예, 상당히 힘들게 생각했는데 본인들이나 멘토 또 지도자님들의 열정 때문에 참달 생각 외로 더 잘 훌륭하게 했다고 봅니다. 많이 미련이 남습니다. 어떤 게 미련이 남으세요?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지도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아직 제 실력이 모자라서 그만큼 해주지를 못해가지고 좀 아쉽죠. 한번.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나만의 작품. 포기하지 않고 잘 도착한 스스로가 너무 대견합니다. 처음 시작은 조금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 컷 한 컷 핸드폰 화면에 담아낸 세상 풍경. 솔직하고 당당하게 스며든 나의 이야기. 그 사이 우리 모두는 조금씩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힘차게 혼자 걸어갈 수 있습니다. 멋진 1인 크리에이터의 삶을 응원합니다.